안녕하세요. 리플렛 읽어주는 여자, 수성 아트피아 SNS 홍보단 회동입니다.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하게 된 슈만과 클라라. 결혼식 전날 슈만은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미르테의 꽃, 가곡집을 클라라에게 선물했어요. 이번 6월 마티네 콘서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헌정, 그대는 한 송이 꽃과 같이가 이 가곡집 안에 수록되어 있답니다. 정말 사랑은 사람도 변하게 하는 걸까요? 가곡은 기악보다는 이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악곡 작곡에 치중한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한 그 해에 130여 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여 이때를 가곡의 해라고 부르기도 해요. 클라라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슈만의 가곡들을 들을 수 없었겠죠? 6월 9일 오전 11시 수성 아트피아 마티네 콘서트 두 번째 시리즈 포에몬 스테이지가 한영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. 커피 맛은 조금 아는 남자에서 특별히 준비한 커피와 다과도 준비되어 있으니 슈베르트, 슈만, 슈트라우스의 아름다운 독일 가곡들과 낭만 가득한 오전 시간 되세요.